응? 이거 뭐야, 이게. 할머니 거 꽃이잖아, 이거. 어디? 새가 벌써 여기 집 지으려고 찾나 보다, 여기, 위에다가. 이거 다 파놨네, 위에. 아, 또 새그물을 해야 되나 본데. 아, 날씨 따뜻해졌다고 뭐 했더니. 자, 오늘 아침에는 뭐예요? 도넛이? 도넛? 특별한, 오, 이거 뭐야. 크리스피크림 도넛츠가 왔어요. 여기도 뭐 이게 배달한단 말이야? 오, 우리 한국인만 배달한 민족인 줄 알았더니 여기도 배달 딜리버리 해주네. 오, 꼼짝 못하니까는 뭐 어떻게 할수 없지. 이렇게를 해주니까 너무 다행이다. 엄마 커피 한 잔. 커피하고 오늘 아침에는 요거를 아침 식사로 맛있게 하겠습니다. 오, 잘했다. 오리지널만 해서 다 잘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커피 한 잔. 이건 커피 한 잔하고 먹어야지. 그리고 조그만 플레이트 가져와. 아니, 벌써부터 이렇게 막, 새가 이거, 어우, 이거, 여기다 집 지으려고 지금 뭐 하나 본데, 8월부터 10월까지는 새집 짓는 거를 자꾸 검사해야 돼요. 매일 아침 나와서 갖다 놓으면은, 빨리빨리 치워야 돼. 포크는 필요 없는데, 회춤도 좋고, 이거 색깔이 이쁘게 나왔다. 여 위에다가 화분 위에다 집 지으려고 하나 봐. 다 파놨네. 아니, 할머니가 그건 안 되지. 여기에 넘쳐가지고 화분에다가 이렇게 옮겨놨어요. 할머니 오늘 또 왜 조용한 하셨어요? 하루. 조용한 하루. 학교도 못 가고, 대학교도 못 가고, 외출도 못 하고. 뭐야? 다행히. 다행히 우리 검사한 거다 음성으로 나와서, 아우, 다행. 그냥, 네가티브로 나와가지고, 별탈 없이, 그래도 2, 3일은 집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 아들도 출근 못하고. 아이고, 쉬자. 푹 쉬자. 감기 다 떨어뜨리게. 즐거운 하루. 야미. 근데, 아침이라 바람이 차다. 들어가야지. 아직 못간게 남아있어요, 우리 아라가. 할머니도 남아있고. 차다. 따뜻한 데 들어가 먹어야지. 맛있게 먹자. 요렇게 바나나가 노랗게 익어가요. 요렇게. 어이구, 가위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상처가 난거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됐네. 자, 까봐봐. 새콤달콤 맛있는 바나나. 뭐 하는데? 바나나 까서 먹어. 맛을 좀 보라니까. 이게 도움을 안 주냐? 맛있어? 이거 껍데기 벗겨줘. 몽킥 바나나가 맛있어. 이거. 우리 바나나 맛있지? 맛있다. 새콤달콤해. 이렇게 입처마 밑에 이렇게 잘라서 매달아 놓으면은 노랗게 이거 하나씩 까먹어요. 오늘은 이것도 꽃이 폈네. 이름을 잊어버려가지고. 그래도 몰라도 돼요. 좋다. 이렇게 덴드로비움도 활짝 펴서 오래도록 보여주고.
즐깁시다. 좋아요. 오늘은 요거 2층에 이렇게 양념장에다 넣어서 먹으려고 화분에 옮겼다가 이 부추 이렇게 직사광산에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아예 부추 밭에 뭉치려고 뭉치려고 가지고 내려왔어요. 요거를 이렇게 빈약한 내 부추 농사는 맨날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아. 매년 이거를 합체해서 풍성하게 한번 키워보자고. 아까워. 이건 잘라버리고 저거는 다듬어보고. 오케이. 이게 이렇게 부추 정리하고 뿌리가 이렇게 됐어요. 이거를 새로 뿌리 내리면은 잘하겠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하하, 부추, 쑥, 미나리, 또 파. 그럼 뭐지? 부추, 쑥, 미나리, 파 네 가지. 계란 넣어서 이렇게 건강식 부친 게 좋아요. 와, 두부도 들어갔다. 손 치워. 두부도 들어갔다. 맛있게. 아이들은 고추를 안 넣지만 어른들, 이건 어른 거 고추를 넣었어요. 매운 고추. 칼칼하니 맛 좋아요. 애들이 안 먹는 거 베이비 사과 너무 많아가지고 깎아요. 이렇게 깎아가지고 뭐 할 것이냐? 사과 잼을 만들 거예요. 아이고, 저녁에 치카나 한다고 우는 알아서 울음소리 때문에 웃기네. 사과 좀 맛있게 만들어봐요. 히히. 아라가 오빠하고 희수도 런치박스에 하나씩 넣어주는 예쁜 베이비사과 안 먹으니까, 이제 학교 안 가고 하니까 이거 아까워서 어떡해. 쪼글쪼글해지면은 맛없잖아.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제는 깍두기로 조금 썰어가지고 설탕하고 해서 팔팔팔팔 끓이고 계피가루 넣고 하면은 맛있는 사과잼이 될 거야. 그럼 식빵에다 쓱싹 발라서 사과잼 먹지. 아하하, 사과잼 완성. 깍두기처럼 잘게 해서 사과 2, 설탕 1 해가지고 버글버글버글 끓여요. 중불에서 한 시간 됐나? 그리고 다 끓여 줄였을 때, 사과에 나오는 수분이 다 줄였을 때, 뭐 시나몬, 계피가루를 넣고 또 이렇게 조금 졸여가지고 딱 좋아요. 이렇게 아침이 되면은 이제 좀 굳으면 더 끈적끈적 끓일 거야. 아침에 식빵에다가 사과잼을. 좋아요. 이렇게 간단히 엄마 손맛입니다. 이제 손주들한테 해주니까 할머니 손맛. 아, 애들 2주 동안 락다운 돼서 학교도 안 가니까 이 런치박스에 넣는 조그만 애기 사과들 이렇게 다 수거해가지고. 좋아요. 재밌네. 예. 즐거운 하루.